이번에는 예제 1의 6을 통해서 경사진 면의 응력을 계산하는 연습을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는 10cm고요. 그 다음에 B는 15cm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상황을 좀더좀 살펴보면, 이게 두 개의 조각을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 요게, 요 밑에 조각 있죠? 밑에 조각. 예, 밑에 조각하고, 그 다음에 위에 조각. 요 노란색하고 이제 파란색, 이게 원래는 이제 별도의 조각이었는데, 이두 개를 접착제로 붙여놓은 거예요. 빨간색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고요. 이제 양쪽에서 힘이 인장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으면, 요 면에서 이제 전단응력에 의해서 이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전단력에 의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저항을 할수 있냐면은 그 전단응력이 500kPa 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접착된 면이 500kPa까지 이제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얼마까지 이 P를 당길 수 있겠느냐, 최대값이죠. 최대 P값은 얼마겠느냐. 예,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최대 허용력에 도달할 때, 요 면에서의 응력이 500kPa이 되겠죠. 그래서 요 면의 응력 타우 세타를 계산한 게, 타우 얼라우블이 되게끔 하는 P가 얼마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그럼 이제 타우 세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타우 세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 세타랑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경사진 면에 작용하고 있는 그 전단력,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A 세타서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세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게 30도잖아요. 경사면이 A 세타고, 그 다음에 요 면이 A0가 되는 거죠. 요 면이 A0. 그래서 사인 30도가 A 세타분의 A0가 되니까요. A 세타는 사인 30도분의 A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실제로 값을 집어넣어보면, 사인 30도분의 A0인데, A0가 요거하고 요거에 곱시죠. 그러니까 H가 10cm니까 100mm, 그다음에 B가 15cm니까 150m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30도분의 밀리미터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진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작용하고 있는 전단력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단력은 바로 요 V를 얘기를 해요. 자, 외력 P가 작용을 할 때, 그것과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내력 P가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단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P를 이 경사진면의 수직인 힘과 평행인 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인 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도니까, 요게 30도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이죠. V는 P 코사인 30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P 코사인 30도 이렇게 한 거고, 요거는 뉴턴으로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이제 밀리미터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요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0.5 메가파스칼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500kPa 단위 변환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P의 지금 단위는 뉴튼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선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두 가지를 풀면은 P의 단위, 뉴튼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두 가지의 관계를, 요두 가지의 관계에서 P를 끄집어내면, 얘 P를 끄집어내면, P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0.5 곱하기, 15,000 나누기 코사인 30도, 사인 30도. 계산을 하면, 17,320 뉴턴이 나오고요. 단위 변환을 하면은 17.32kN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가 이 당기는 힘이 17.32kN까지는 가능한 허용되는 인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